보겠습니다. 매화사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심 소재는 매화죠. 중심 소재는 매화인데, 이 매화가 첫 번째로는 중심 소재인 자연물을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첫 번째 이수에서부터 너 나와요. 너. 너. 너를 믿지 않았던 이 너가 매화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건 인칭 대명사잖아. 우리 2인칭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또 매화를 사람 취급했지, 얘는. 괜찮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고전 시가에서 매화 나오면 매, 난, 국, 죽, 소나무까지 해서 대부분 화자 자신이 임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충성심 이런 거 등장시키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시는 그거랑 관계없어요. 진짜로 매화가 좋은 거야. 괜찮죠? 이 시는 화자가 애정하는 대상인 뿐이면 됐습니다. 화자가 애정하는 대상으로 그려진 자연물이에요. 물론 매화라고 하는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있죠. 그 속성 자체가 다르게 표현되진 않아.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던 거야. 매화가 왜 지조절개야?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이 작품도 쉬워요. 매화에다가 지조나 절개나 충성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는 매화가 다른 꽃들처럼 따뜻하고, 그렇죠? 굉장히 포근한 그런 계절이 아니라 아직 찬바람이 쌩쌩 부는 시련이 남아있는 계절에 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속성 때문에 시련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지키는 이런 거라서 지조절개 가는 거거든요. 이 시에서도 매화는 그렇게 묘사됩니다. 단, 화자 자신이 지금 뭐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겠다 이런 의도로 사용한 건 아니라고. 진짜로 매화가 좋은 거라고. 괜찮죠? 그거 일단 생각해 두시면 작품 자체 많이 어렵진 않아요. 본문 들어갈게요. 어리고 성근 가지. 괜찮습니까? 어리고 성근 가지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연약하고 듬성듬성하던. 괜찮죠? 이게 왜 연약하고라고 하는 거 있잖아. 방금 우리 의역한 거예요? 어리다 뭐였어? 훈민정음에 어린 백성 나오잖아. 이 어리는 가엾다 불쌍하다야? 괜찮죠? 불쌍하다. 그러니까 왜 가엾고 불쌍하겠어? 나뭇가지가 연약하니까 가엾고 불쌍하다. 의역한 거예요, 지금. 괜찮습니까? 여리고 아니 어리고 듬성듬성하던 가지에 너 매화 믿지 않았었는데. 괜찮죠? 눈 기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눈 기약이라고 하는 거세 글자로 줄이기에는 너무 길어요. 눈이 올때 피어나겠다는 약속. 괜찮습니까? 비약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야. 눈 약속. 그러니까 눈이 올때 피겠다. 그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매화가 눈이 오는 무렵에 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매화 나무 가지를 보니까 되게 연약하고 가지도 막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저거 딱 보면서 야, 이거 뭐 겨울에 피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야. 뭐 이거 필수 있겠어?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데? 했는데 그 약속을 능히 지켜서 두세 송이 피었구나. 됐죠? 그 약속을 지켜서 매화가 핀 거야. 괜찮죠?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약속을 지켜요. 됐죠? 약속을 지킨. 시련을 이기고 피어난. 괜찮죠? 매화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야, 벌써.
드러나는 겁니다. 와, 너그 약속을 지켰단 말이야? 지금 이 맥락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그럼 너에 대해서 지금 사랑이라는 말 나오죠? 매화에 대한 애정 나오는 겁니다. 자, 촛불을 갖고 사랑할 때 암향부동 은은한 향기가 공중에 떠 있더라. 괜찮죠? 매화의 은은한 향기가 공중에 떠 있더라. 괜찮죠? 넘어가도 될까요? 암향부동이라고 하는 건 촛불이는 방금 그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은은한 향기가 떠다니는 거. 괜찮죠? 이수 내용 끝났습니다. 추운 겨울, 약속을 지키고 피어난 매화에 대한 애정. 넘어갈게요. 자,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빙 나오죠. 옥 나오죠. 빙옥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빙옥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네 글자짜리 한자 성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빙옥 자질이에요, 결국. 괜찮습니까? 자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 자질. 자질. 지금도 쓰는 말이잖아. 너 자질이 있다. 그렇지? 너는 무슨 어떤 능력이나 어떤 태도나 자세가 되어 있다. 이거잖아. 괜찮습니까? 빙옥만 해결되면 되겠죠. 빙옥이라고 하는 거는 얼음과 옥이거든요. 옥은 우리 보석의 옥. 흰색이에요, 흰색. 흰색. 둘다 백색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옥색이 그 초록색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얗답니다, 하얗다. 깨끗하. 성질. 이게 누구의 성질? 매화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매화꽃 보신 적 있어요? 매화꽃이 흰색 꽃이거든요. 하얗게 피어난 매화꽃을 지금 무슨 태도? 예찬적 태도. 자, 다시 한번 갈게요. 그러면 얼음과 옥처럼 하얗고 깨끗한 매화여 눈 속에 너로구나. 괜찮죠? 밑에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니 달이 저물 때를 기약하니 밑에 아마도 아치고절이라는 말 나오네요. 아치고절 다 집어치웁시다. 절개, 지조. 됐죠? 지조와 절개를 지닌 존재는 너뿐인가 하노라. 괜찮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화에 대해서 그냥 온갖 칭찬을 다 하는 겁니다. 자, 삼수의 내용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화자 지금 매화를 보고 있는 거라고. 매화를 보면서, 와, 눈과 보석처럼 깨끗한 것이 눈 속에 피어난 너로구나. 괜찮죠? 너무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아름다움이에요, 사실상 보면.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향기를 뿜으며, 그렇죠? 향기를 놓으며 달이 떠오르니 그때 아마도 지조와 절개라고 하는 속성을 비추어 볼 만한 것은 너뿐인 것 같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결국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매화가 지닌 지조와 절개의 속성을 예찬하는 거죠. 문제 없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 조금 주의. 여기 조금 주의. 동쪽 누각에 누각은 그냥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동쪽 건물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철쭉 두견화 미리 세모 치솟게요.
얘네 왜 세모를 쳤냐면, 온 세상이 눈이거늘. 온 세상이 눈이랍니다. 눈은 식물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이죠. 그렇죠? 온 세상이 눈이거늘 쟤 어찌 감히 피겠는가? 서리적편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철쭉과 두견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는 피어날 수 없어요. 됐죠? 하지만, 아, 알겠도다. 백설양춘 있죠? 백설양춘. 아직 눈이, 그러니까 아직 흰 눈이 남아있는 봄날에, 괜찮습니까? 아직 눈이 녹지 않은 봄날에 매화밖에 누가 있겠는가? 괜찮습니까?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이 추운 날씨에 피어날 수 있는 건 매화밖에 없다, 이거라고. 괜찮습니까? 결국, 얘네는 매화와 대조적인 속성인 거죠?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물들끼리 대조한 거야. 왜? 중심 소재인 매화의 속성을 강조하는 거지.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던 매화의 속성이 뭐라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인 거. 지조와 절개라고 하는 속성을 지닌 꽃이니까. 됐습니까? 괜찮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매화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냥 화자는 선비로서 저 매화가 너무 좋은 거야. 왜? 그 매화는 내가 추구하는 지조와 절개라고 하는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꽃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관을 투영해서 매화에 대해서 예찬하고 칭찬하고 감탄하고 이런 작품이 매화사입니다. 그렇죠? 역시나 마찬가지에 중간중간에 구멍들 뚫려 있잖아. 우리 본문 텍스트 말고 다른 부분도 있단 말이야. 어차피 맥락은 다 똑같아요. 어느 부분을 떼와도 매화사는 매화에 대한 예찬이에요. 그리고 그 매화는 시련을 이겨내는 꽃, 아름다운 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매화사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